오늘은 저의 헤어케어 루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붙임머리를 다시 했어요. 원래 붙임머리를 한지꽤 됐었는데, 그 전에 했던 거를 떼고 나서 뗀 상태로 좀 영상을 몇개 찍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머리 색깔을 바꾸고 염색을 하고 나서 붙임머리를 새로 했는데, 이게 손이 훨씬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케어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루틴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붙임머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일단은 정보를 조금 드릴게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리얼바비에서 했죠, 붙임머리를. 리얼바비에서 18인치 블랙으로 염색했을 때 그때 했었고, 그때 머리를 떼고 두 달? 두달 정도는 제 머리로 지냈던 것 같아요. 두피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했거든요. 리얼바비에서 안 하고 이퀄 다이아몬드라는 데서 했어요. 가격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리얼바비에서 했을 때도 초기 비용만 따져보면은 30만원 초중반대였고, 이퀄 다이아몬드에서는 그30% 할인받아가지고 32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장을 20인치로 했어요. 길게. 여기가 갈비뼈 있는데요. 한 가슴 밑까지 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기장으로 좀 길게 했어요. 그리고 숱도 엄청 많아요. 그전에 리얼바비에서 했을 때도 숱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길이도 길고 이래서 엄청 무거운 느낌? 근데 또 나름 적응되면 괜찮겠죠? 그리고 염색한 컬러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색상표 보고 골라가지고 제가 정확한 컬러 이름은 모르고요. 지금 화면상에 잘 안 잡히는데, 햇빛 나가면 되게 골드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그냥 다들 하시는 좀 밝은 갈색?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골드빛 조금 더 섞이고, 이게 원래 제 머리예요. 근데 여기 끝에 조금 더 밝다, 색깔이. 여기가 이제 이 정도 딱 밝은 여기 부분이 블랙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탈색을 두 번 하고 색깔을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랑 머리 끝에 여기랑 색깔이 다 달라요. 이쪽은 일부러 조금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저희 쉐딩할 때처럼 얼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여기를 어두운 색으로 넣어서 그라데이션을 해준 거고, 여기 위에는 애쉬 컬러로 덮었었고, 밑에도 위에랑 색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했는데, 여기 블랙 염색을 했다 보니까 붉은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탈색을 해도. 그래서 여기는 약간 조금 더 오렌지스럽게 나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붙임머리를 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머리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은 머리가 길다 보니까 되게 정돈 안된 느낌? 지저분한 느낌도 많이 들고 서로 엉키기도 많이 엉켜요. 그래서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있고, 특히 머릿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헤어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뭐 안 감아도 되는 상태긴 한데, 왜냐면 어제 감았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를 감을 거예요. 화장실로 갑시다. 머리를 감아보겠습니다. 일단 샴푸는 제가 쓰는 거는, 저는 세정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머리가 기니까 샴푸 향이 되게 확 이렇게 강하게 나서 향기가 안 좋으면 잘 안 써요. 요즘에 쓰고 있는 거는 이거 캐라시스 샴푸거든요. 러블리 앤 로맨틱.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서 이를 씁니다. 일단은 샴푸를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처음에 물 묻힐 때 따뜻한 물로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두피도 피부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피부랑 똑같이 처음에 이온수로다가 두피 뭐라 해야 되지? 모공? 그거를 열어주는 그게 필요해요. 열려야지 깨끗하게 뿌리까지 잘 닦이고 노폐물이 안 남아있어서. 처음에는 미용수로 충분히 적셔줘서 머리카락도 조금 풀어주고 두피도 열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샴푸만 한 상태고, 지금 타월로 물이 똑똑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물기를 제거해주고,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헤어 마스크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머리를 나누고 헤어 마스크를 여기에다가 잔뜩 발라요. 진짜 엄청 꾸덕하게 바르고, 이렇게 머리를 말아서 묶고 잠깐 뒀다가 씻어내거든요. 제가 머릿결의 비교를 위해서 한쪽은 이 헤어 마스크를 하고 한쪽엔 린스만 한 상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단계를 안 하면요, 머리가 진짜 뻑뻑해요. 소리 막 나요, 닦으면. 이 제품은 허니체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일본 제품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직구도 많이 하시고 일본 여행 가셔서 꼭 사오는 아이템이라고 하죠. 얘가 이번에 한국에 런칭됐는데 가격이 10,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머리가 뻑뻑하니까 바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때 한창 논란됐었던 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 있죠. MIT라고 하는데 그 성분이 안 들어있는 제품이래요. 첨가가 안 된 제품. 그래서 그걸로도 되게 유명하고 저는 얼만큼 짜냐면은 진짜 많이 짜요. 이만큼. 향기가 너무 좋아서 꿀이랑 막 여러 가지 섞인 냄새가 나는데 되게 상큼하면서 꿀의 그 달달한 향기가 난다 그래야 되나?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것도 꿀찰랑이라는 키워드로 하고 있더라고요. 뒷머리에 이렇게 잔뜩 묻혀줄게요. 이런 거 그냥 머리 끝에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붙임머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다 해주면 제 머리랑 연결되는 부분부터 화장실이라서 소리가 조금 울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묻고 방치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많을 때 하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머리에 발라놓고 이제 양치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씻어내는 편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린스만 발라볼게요. 저는 이렇게 향기 나는 제품을 되게 좋아해서 전부 다 퍼퓸으로 쓰거든요. 린스는 멜라스틴 퍼퓸 컨디셔너 러브미예요. 린스를 저 되게 많이 해요. 이 정도 정도 짜서 이쪽 머리에다가 바를게요. 조금 더 짤게요. 양을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이 말고 기다려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길게는 말고 한 7분 정도만 기다릴게요. 7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를 다 감았어요. 그 손가락이 머리를 통과하는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젖은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는 되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손가락이. 특히 손 상모일수록. 이쪽이 그 헤어 마스크 한쪽이고 여기는 린스만 잔뜩 한쪽이에요. 아까 두 개 양은 비슷하게 했던 거 보셨죠? 일단 부드러운 정도는 얼핏 만지면 비슷한데 여기는 약간 린스가 겉에만 있다가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씻겨나가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고 여기는 머리 안 깊숙이까지 진짜로 꽉 찬 묵직한 느낌이에요. 제가 뭐 헤어팩이나 헤어 마스크 같은 거 선물로 되게 많이 받아서 여러 개 써봤는데 그냥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딱히 그냥 그 순간뿐이고 말리고 나면은 다시 퍽퍽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 느낌이라서 별로 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얘는 너무 기대 이상으로 제품도 적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따로 머리를 빗은 게 아니라 양쪽 똑같이 이렇게 털어서 말려주고 타월 드라이로 물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꼭꼭 짜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차이가 느껴져요. 진짜 이거는 써보셔야 알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얘 사용해보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이제 머릿결도 그렇고 향기도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은 머리카락끼리 서로 엉킴이 없고 이렇게 약간 머리가 붕 뜨는 부지시함? 제가 머리가 되게 길게 붙임머리를 해서 말리면 항상 사자머리처럼 머리가 이렇게 붕 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좋았어요. 일단은 여기 머리에다가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이건 로레알 파리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일이에요. 인텐스 디서플린 앤 실키니스 제품이고요. 얘를 이제 머리에 물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손에다가 이렇게 짜서 머리 끝에만 발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기로 말리고 올게요. 얘는 이거 드라이 헤어 글러브예요. 손에 끼고 말리는 장갑. 수건이랑 똑같은 원리죠. 머리를 다 말렸어. 아 진짜 덥다. 일단 간단하게 손빗질을 해볼게요. 이쪽은 굉장히 많이 엉키고 손가락이 잘 안 빠져요. 머리가 많이 엉켜있어서 이 주변에 진짜 잘 빠져요. 손이 진짜 부드럽게 머리를 만졌을 때 그냥 여기 헤어오일을 딱 칠한 것처럼 이렇게 쑥 빠지고 머릿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이쪽은 진짜 거칠거든요. 딱 만지면 느껴져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쪽 같은데도 손빗질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돼서 여기 약간 머리가 뜨고 부시시한데 이쪽은 이렇게 착 가라앉았잖아요. 진짜 제가 인위적으로 손으로 여기 막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이 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머릿결부터가 다르고 아무튼 최고예요. 짱! 이제 화장품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헤어 제품이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리고 해도 직접 이렇게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헤어는.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다른데? 여기는 약간 개털을 만지는 느낌이고 여기는 머리에 이제 린스나 마스크팩 잔뜩 바르고 나서 머리 감을 때 그 찰랑찰랑하는 그 느낌 있잖아. 진짜 그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부드럽게. 여러분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 제품은 광고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거 광고 제품이니까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안 그런데 과장되게 좋은 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광고, 일단 광고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것도 있고 당연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광고로 가져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사전에 미리 다 테스트를 해봐요, 제품을 받고 나서.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별로면은 진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오는 광고 제품들은 정말 제가 직접 써보고 가져오는 제품들이니까 정말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광고기 때문에 일부러 막 좋은 점만 얘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막 화장품 같은 것도 아 이거는 너무 좋고 이런 점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무조건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하고 정보를 얻어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은 진짜 믿고 사셔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진짜로. 아무튼 제가 헤어케어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하신 제품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